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설 연휴 맞아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명절 음식인데요. 우리 어머니들은 명절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참 분주하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우리의 명절 음식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설 특집으로 준비한 TV책방 북소리에서는 한복선 식문화연구원 원장님과 함께 이런 명절 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떡국입니다. 가래떡으로 썰어서 국에다 넣고 만두랑 같이 만두, 뭐 두부나 고기 다져서 그 안에 넣고 잡채예요. 면을 삶아서 간장이랑 버무린 식혜예요. 쌀 뭐 쪄가지고 뭐 단 설탕이랑 해 하던데. 네, 역시 명절 음식 이야기를 하는 우리 시민들의 표정 참 즐거워 보입니다. 역시 명절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자, 오늘도 책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김성신 평론가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평론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식문화연구원의 원장님이시자 조선왕조 궁중음식 이수자이신 한복선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한복이 너무 예쁜데요. 제가 한복선이라고 사람들은 한복 연구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음식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또 자기소개부터 또 유쾌하게 네. 만들어주시네요. 네. 그 너무 유명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본인은 음식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시니까 너무 참, 네. 예, 그래 자꾸 우십니다. 맞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왜요? 항상 너무 많이 자거든요. 아, 많이 자니까 주무시고. 예, 이렇게 피곤이 그 잠으로 다 날아갔나 봐요. 밤새도록. 아. 그래서 아침마다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하루가 밝아요. 네. 네. 그 가끔 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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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뵐 때마다 제가 에너지를 굉장히 충전을 하고 오게 됩니다. 전 잠깐 뵀는데도 벌써 충전이 네.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매일 시끄럽다 그랬어요. 너만 있으면 왜 이렇게 별안간에 시끌시끌해지니 아, 그랬어요. 워낙 유쾌하네요. 제가 그게 청소년인가 봐요. 네. 젊은 제가 에너지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아서 예, 한 1년간 살게 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네. 있는데 지금 이제 설 명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한복도 예쁘게 차려입고 네. 선생님 모셨는데 그 특별한 어떤 그 설마다 하시는 네. 어떤 그 선생님만의 어떤 설 연휴를 보내는 뭐 방법이라든지 네. 그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설이 그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명절을 쉬어야 되니까는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부산하기도 하고 아. 또 어찌 보면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못한 거는 이날 해도 되고 이런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 양쪽 시댁 어머니도 계시고 친정 어머니도 계셨을 때는 아이들이 다 요만요만했을 때는 정말로 즐거운 설날이었어요. 정말로 거기 시댁에 가면은 그 전날이 이제 그 눈썹 하얘지는 섣달 금음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촌들끼리 서로 눈썹에 하얀 걸 칠하고 서로 싸우고 뭐 왜 우리 집 애들 어른 싸움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애들한테만 눈썹을 하얗게 했느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다 간단해졌어요. 차례 지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은 설 명절 뭘 하십니까 하면은 조금 다른 집처럼 막 부산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가기는 하죠. 이제 명절 새로 동생네 가서도 이제 지내고 또 이제 저기 형님 댁에도 그러시군요. 가고요. 우리가 오늘 명절 네. 얘기를 좀 여쭙고자 네. 들어보고자 선생님 모셔봤는데 네. 선생님에게 좀 특별한 설 명절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한 설 음식은 저는 워낙 전공이 궁중 음식이기 때문에 설 전에 벌써 궁중 음식은 얼마나 많이 실제로 뭐 강의도 하고 또 뭐 방송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계실 때부터 맨날 설 전에도 특별한 음식을 설 음식으로 궁중 음식을 많이 했고요. 네. 집에서는 갈비찜이 저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갈비찜이야 뭐 쉽잖아요 하기가. 그러니까 갈비찜이 설 명절에는 언제나 하고 싶고 먹고 싶고 그거예요. 고기 음식이니까요. 네. 지금 설 음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큰 명절들이 있죠. 네. 추석도 있고 이제 그렇죠. 설도 있고 이제 그런데 가장 어떻게 다른가요? 설 음식의 특징. 네. 그러니까 설날은 뭔가 하면은 그 새해를 맞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두 날을 다 그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주라 그래서 술을 담그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에도 신도주를 담아요. 새주라 그래서 귀발기술. 그때가 이제 설날도 하지만 뭐 보름 대보름까지 가지요. 그거 이제 하고 제일 저거 한 것은 무병장수를 기도하는 1년의 기원, 그게 가래떡이잖아요. 네. 긴 떡. 그거를 갖다가 병탕이라고 그래서 떡국 끓여 먹는 게 제일 차례상이에요. 어쨌든 주가 보하고 하는 거고, 추석 때는 이제 풍년이 온 거니까 그냥 그거를 먼저 조상님께 올리고 감사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떡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려 송편이라 그래서 햅쌀이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거 가지고 떡가루 해서 송편 빚는 거. 그게 아마 제일 다르겠죠, 떡이.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때는 매를 안 올리잖아요. 매라고 하는 것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떡국 차례상, 네. 추석에는 뭐 송편 차례상 이렇게 되는 거죠. 전 처음 알았어요. 그 네, 달라요. 설에 왜 가래떡 떡국을 먹나 저는 그랬는데 그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병장수라는 무병장수로 길게 빼는 거고 돈짝처럼 썰어라 그래야 버들림 모양으로 썰든지 돈짝 모양 그 돈을 먹는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 하는 거겠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규태 선생님은 정말 평등의 음식이 바로 떡국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은 사람이나 요런 애기들이나 잘 사나 못 사나 배운이나 안 배운이나 누구든지 다 한국 사람이면은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평등의 음식 그것이 설날에 먹는 가장 뭐 특별 음식이죠. 그건 영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명절 하면 정말 떡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떡 먹으면 다 명절 기분이 나고 이러는데 설에 먹는 가래떡 그리고 추석에 먹는 송편 이게 맞아요. 또 의미가 또 다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추석은 좀 설에 비해 풍성하잖아요. 풍성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핵과일이 많이 있는 거고 지금은 핵과일이라기보다 이제 묵은 과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하면은 그때 밤이나 이제 대추 같은 것이 그때는 햇거이지만 이제 많이 이제 조금 묵어져서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또 찌어가지고서 밤초니 대추초니 이렇게 가지고 다시 이제 꿀물에다가 또 볶아서 똑같이 밤 모양 대추 모양 만들어서 또 이렇게 또 먹고요. 그러니까 이제 란도 이제 율란 조란 생란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꿀물에 졸여가지고 다시 먹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서울이요. 그렇죠? 네, 서울이잖아요. 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 음식을 제가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요. 왜냐하면 떡국도 개성분들이 먹는 조랭이 떡국도 있고요. 충청도 분들이 먹는 생떡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저도 서울 출생이고 그러니까는 서울 음식이 저한테 더 가깝고 또 우리 어머니는 궁중 음식을 하셨는데 결국에 궁중 음식은 서울 음식과 유사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서로 혼례를 치렀다 그러나요? 그렇죠? 궁 안에서 같은 성씨끼리 이씨끼리는 못하니까 밖에서 색시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음식이 서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궁중 음식과 서울 음식은 굉장히 비슷하죠.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마도 서울 음식이나 궁중 음식 얘기일 듯해요. 네,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그 서울 사람들만의 어떤 서울 음식이 또 따로 있나요? 서울 사람의 음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요
김치부터 젓갈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조기젓이라 그러든가 그것보다 작은 황석어로 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석어 젓국으로 담거나 곤쟁이젓이라고 그래서 왜 조그만 새우젓 한 거 그런 걸로 젓갈을 하니까 아랫지방에 있는 멸치액젓이나 무슨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맛이 다르고요. 국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핑크 이렇게 안에다는 빨간 소를 넣어도 바깥에는 빨간 걸 안 묻혀요. 아. 그리고 꼭 여며가지고 넣고 국물을 갖다가 분홍빛의 국물을 부니까 자르면은 거기에 빨간 면은 아. 이렇게 라인이 있어도 네. 국물은 아주 이렇게 거의 백김치 분홍색이라 그럴까요? 아. 그러니까 일단 김치부터가 다르고요. 나물도 다 이거는 외상 차림이거든요. 어른들한테 다 같이 두라반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 차려드리니까는 그런 어르신들한테요. 그러니까 요런 쟁첩에다가 나물도 요렇게 세 가지 아. 하얀 나물, 파란 나물, 검은 나물 이렇게 삼색 나물로 담고 그러니까 서울 음식은 대단히 얌전하고요. 어. 또 이렇게 그냥 아까 이 갈비찜 얘기했어도 그냥 갈비찜을 떡 내놓는 게 아니에요. 찜하면 조금 거창 이렇게 푸짐한 음식 같은 그래도 그 위에다 고명 그것도 오색 고명 우리나라의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들어있게 거기다가 그 술을 놓듯이 놓는 거죠. 그래서 서울 음식은 짜지도 않고요 뭐 싱겁지도 않고 삼삼하다면서도 아름답게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앙증맞다고도 얘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서울 음식의 특징이에요. 네. 한복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네. 우리가 처음에 좀 걱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리대가 있으면 더 풍성하게 그렇죠. 얘기가 될 텐데 좀 아쉽다. 여기가 지금 도서관이니까 요리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네. 그랬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예,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저절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네.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음식은 자꾸 만지면은 자꾸 그 아름다운 그 모든 그 뭐 추억, 기억, 뭐 여러 솜씨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자꾸 나와서 이게 타려요. 그러면 근데 오면서 서울에 뭐 각지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유의 서울 음식도 조금 변화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서울이라는 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반도 있고 중인도 있었잖아요. 근데 서울 음식을 이끌어간 사람 중인이에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각 도에서 뽑혀서 뭐 무슨 시험 봐가지고도 오고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는 그 집에서는 자기네 고향의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거죠. 왜냐하면 차례상, 제상 뭐 이렇게 해도 그게 자기 집식이죠. 그렇죠? 전라도, 경상도 그쪽 식이지만 중인들은 서울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떠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 금방 여기 많잖아요. 종로구에 북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뭐 돈도 거기서 장사도 하지요. 또 뭐 하나 역관들 외국하고 무역 이제 중국하고 어떻게 무역하면은 그 외국을 왔다 갔다 하면 또 외국의 그 어디 여러 재료 식재료니 뭐 당화기니 이런 것도 많이 보고 뭐 지금 우리가 외국 갔다 오면 조금 이 청담동에 유행이 돌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음식이 양반 계급보다는 중인들이 더 이끌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보존이 돼서 많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호사스러운 궁중 음식을 봤으면은 양반 댁에 가서 한번 먹었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집 잔치에 떡 벌어지게 차리는 거죠. 그거로써 돈이 있으니까 또 양반처럼 드실 수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궁중의 서울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궁중에서는 명절은 별로 안 쉬었다고 그래요. 안 쉬었다고. 오히려 대보름에 왜 까마귀한테 보은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약밥부터 해가지고서는 뭐 아홉 가지 나물이니 이런 풍속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삼진날 여기 이제 옥류천에서 꽃전 화전 붙이고 하는 거 그렇게 돼서 그랬지 그렇게 이 명절은 크게는 우리 저기 일반 여기 양반가에서 하는 거와는 별다른 게 없었다 이렇게 궁중 풍속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뭔가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뭐 또. 네. 한복 선생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우리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셨어요. 네. 네, 독자 질문 보고 계속 대답 이어가죠. 임금님의 밥상이 12첩 반상으로 알고 있는데 흉년이 들거나 뭐 나라에 사정이 안 좋았을 때도 그때도 12첩 반상을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한복순 선생님이 어머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어머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 들었던 칭찬과 꾸중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데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아, 무척 바쁘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접 인스턴트 라면도 끓여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집밥도 직접 해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미 얘기를 나눈 거예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또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라가 어려울 때 임금님의 밥상이 궁금하다는 독자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첩 반상을 그대로 올리는지. 아니요. 그 임금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온 국민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어찌 국민이 굶고 힘들을 때 나만 잘 먹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감선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29번의 감선이 정조가 하셨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어려운 때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도 정말 음식수를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서는 함께 이제 어려움을 나누고 또 어려우면 알면은 그거를 또 공물을 또 항상 뭐 공상이라 해서 받는 것만이 아니라 네. 또 음식을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세금을 감면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민과의 그 음식에 대한 그 보고서예요 말하자면 네. 그것이 정치 보고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일반 식생활 문화의 보고서다. 그럼 식생활 문화사라는 것은 뭐냐? 아, 이 계절에는 이 음식 이 재료가 지금 산물이 나는구나. 지금 또 다른 것이 아 가을이 됐구나. 뭐 이런 이제 계절에 어떤 예를 들면은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연을 담은 한국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연이 밥 아니면 찬 안에 있는 거죠. 재료로서. 밥상의 일종의 보고서가? 살아있는 보고서가 돼서 그렇죠. 올라가는군요. 그럼요. 식생활 문화의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궁중음식은 다 전국에서 진상돼 오는 것이니까 네. 그 매번 드시는 거라 하더라도 그 농작물의 상태,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그 차이를 느끼면 지금 뭐 흉년이 들었는지 어려운지 왜냐하면 알 수 있는. 바깥 출입이 많지 않으시니까 네. 결국에는 그걸로써 이제 이렇게 검토가 된다 그럴까요? 그렇군요. 이 어머님이신 황혜성 여사님께 대한 독자 질문도 네. 있었습니다. 이 지금 황혜성 여사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조선왕조 궁중음식 이제 무형문화재셨고 네. 또 세 따님이 또 다 지금 요리의 네. 대가로서 네.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둘째 따님이십니다. 네. 둘째 따님께서 그 가장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그래요? 뭐 다른 자녀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뭐 저기 얼굴은 닮은 거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니까 제가 제일 많이 네. 닮았겠지만 기질을 받고 나왔다는 거죠. 저마다의 각각의 기질을. 근데 그 보통 어머니와 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닮은 딸과 말하자면 뭐 많은 추억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네. 또 야단도 제일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데. 우리 한복녀 선생님 지금 이제 무형문화재 38호 기능 이수자로 엄마 뒤를 잇는 두 살 위의 언니는 복선아 멀리 보고 일하자. 그래서 이제 궁중음식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쭉 이끌어가면서 우리나라 궁중음식의 전통, 그러니까 한국 음식의 제일 정수예요. 궁중음식이. 그러니까 그거를 쭉 교육시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언니는 맨날 국가적인 일만 한다고 제가 큰 일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렇다니까는 자기 성품과 맞아요. 고전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갖는다는 거고. 저 같은 거는 경우에는 엄마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도 뭔가 그 센스라고 해도 되나? 그 순발력. 네. 뭐 그런 거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대처 능력이 좋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보고 시끄럽다고 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신 게 뭐였나 하면은 평생 큰 이런 연구원을 이끄니까 가정살림을 그렇게 소소하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옆 사람 그것도 덕분에 애들 아버지 덕분이겠죠. 열심히 밥을 하는 사람이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쩌다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뭐 장 안 가도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항상 차려놓으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빠르게 많이 맛있게 훌쩍 만드냐. 너는 간도 안 보고 만드냐. 이제 혼내시는 척 하시면서도 이제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제가 집안에 열심히 그 마누라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좋아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데 열심히 놀지 못하셨는데 제가 즐기는 뭐 이런 것도 뭐 운동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거를 오히려 좋아하셨죠. 대리만족하신 네. 것도 그런 것이지요. 네. 이번에는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수줍은 학생이었어요. 네. 요즘 요리가 네. 다시 좀 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아, 옛날에는요. 셰프를 한다고 하면 집에서 말렸어요. 고생한다고요. 네. 고생을 한다고 해서 재미난 얘기는 예전에 조리사 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첫발이겠죠. 이제 요리를 하기 위한 조리사로서의. 첫발이면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론 시험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선생님에서들은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론에서 벌써 떨어지니까 실기는 잘해도 그걸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은 실기부터 보자. 그러면은 그 요 기술은 있지만 이론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때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전 뭐 그것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식이 셰프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반대를 했지만 요새는 뭐 매스컴의 시대예요. 그냥 뭐 너무너무나 저기 연예인같이 셰프들이 나와서 정말 창조적인 맞아요. 요리를 다 하잖아요. 정말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요새는 아이들이 마치 그것이 힘든 작업인데도 우선은 보여지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몸의 시대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관심들 때문에 이제 항상 먹을 것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상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일부러 배고픈 상태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서 저는 네. 그 한복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항상 그 요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요리에 항상 그 유래가 뭔지 네. 또 내력이 뭐고 어떤 생각이 담긴 건지 이런 얘기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네. 요리와 요리의 정신을 같이 전달을 해 주시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강적인 면 또 영양적인 면만 또 막 추구해 가지만 실상으로 음식의 그 어떤 뭐라나 정서 영적인 음식 그 영적인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전통 음식이다 그거예요. 그 영적인 것은 머리 안에서의 우리 음식의 그 조상의 이런 지혜로움이나 여러 가지 그 주춧돌 같은 거 그것이 영적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셰프를 하시려고 하면은 그 정말로 네. 그렇게 기술만을 다질 것이 아니라 일단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음식에 대한 그 추구 그런 것이 공부가 돼야 되겠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그 요리사 집에서는 요리 잘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가족분들에게 직접 밥을 해주시느냐 전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밥하는 여자라는 저의 시에 보면은 저의 자서글이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도 밥하고 밖에 나가서도 밥하고 근로도 밥을 산다. 근데 여자 직업으로는 제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무일을 제가 했다고 하면은 집에 가서 그거를 놓고 다시 밥을 하려면 새로운 또 도전인데 저는
음식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용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얼른 다시 볶아가지고 그릇을 바꿔서 딱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바깥에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어볼 수가 있어서. 그렇죠. 저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제 가끔 무슨 뭐 책이라든지 다른 의논들이로 이제 연구실을 간단 말입니다. 이제 뭐 꿈도 안 꾸죠. 그냥 당연히 그냥 일부러 가는데 꼭 점심시간에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연구소 안에서 직접 음식을 다 만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밖에 나와서 그 한복서 선생님이 차려주신 밥이다. 우와. 그걸 내가 먹고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근데 뭐 별것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음식 먹으면 맛있어요. 음식이 집밥이. 그때 그 질문하고 합쳐서 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도 드십니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 별식. 네. 별식으로 정말 먹고 싶을 때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별식으로 먹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음식만 먹지 않아요. 아침에 밥 먹으면은 딱 먹으면 점심에는 밥 먹고 저녁에는 죽이나 국수 먹고 이렇게 딱 이렇게 팍 구워 먹어요. 밥만 먹지 않아요. 오늘 찌개 끓인 거 이따 점심에도 먹고 데워서 이따 저녁에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은 맛없어. 그러면은 뭐 맛있는 빵 없어도 토스트라도 구워서 좀 다르게 해서 다르게 먹죠. 자, 이렇게 독자 질문 들어봤고요. 마치기 전에 평론가님께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다음번에 의논들이 있어서 가실 땐 저도 좀 요청할게요. 네. 저는 그냥 김치볶음 같은 거 해서 아유, 너무 좋아요. 접시에다가 밥 담고 김치볶음 하나 딱 얹어가지고서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거 부족하면 고랑프라이라도 하나 얹으면 되죠. 네. 자, 앞서서 어머니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그래도 자라온 환경이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요리에 그래도 재능이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뭐 기와질, 요새 태교 음악, 태교 음식, 뭐 태교라는 게 아주 그 옛날 250년 전에도 태교 신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되면은 백맥이 흩어지는 아기를 낳는다 그랬어요. 아예 아버지가 곤드레 해가지고서 잤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럼 그 아기는 백맥이 흩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든지. 그리고 그 태교에서 벌레 먹은 과일을 먹지 말고 상한 음식을 먹지 말며 반듯하게 앉고 모든 좋은 소리만 듣게 하고 생강 쪽을 보지 마. 왜냐하면 생강이 이렇게 되면 여섯 손가락 익손이 남는 것을 걱정하게 되니까 생강 쪽도 보지 말고 이렇게 항상 그 태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250년 전에 사주당 이씨가 쓰신 태교 신기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안에서도 기와 질을 따져요. 사기, 오미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우 저 사람 참 차가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뜨거운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그게 각 식품에도 전부 있어요. 오색 오미에 대해서도요. 그게 봐도 기와 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 사람, 찬 사람, 뭐라 그래야 하나, 달콤하다. 이렇게 기온과 그 입맛에 대한 그 미각으로도 그걸 다 따지니까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질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서 그렇잖아요. 대개가 보면 안 그래요. 그 사람의 그 재능은 어디서 나왔냐? 부모로부터 받았다. 건강함도.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그렇군요. 건강해야 다음 2세도 건강하게 나오고 분명히 어떤 그런 끼도 끼 그것도 이제 밖에 나오는다고 저는 거의 믿어요. 네. 그 끼와 재능을 또 따님이 물려 받으셨는지. 그렇죠.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요. 그렇죠. 따님도 또 조리학과 교수로. 맞아요. 보고 배운다는 있죠. 게 무서운 거거든요. 보고 배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 없는 거죠. 할머니가 공부 가르치는 모습, 뭐 제가 가르치는 거, 이모들이 가르치는 그렇죠. 거 이걸 보고 결국에는 이제 보고 배우는 건데 동화책보다도 오히려 저기 요리책을 더 많이 봤다고 하는 아이였으니까 자연히 뭐 그렇게 선생님 분이 될 수 없죠. 지금 조리학과 교수로 계시죠. 네. 네. 그 작년에 나온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식재단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영어판으로 우리 그 궁중 음식 또 한국 음식들을 네. 만드는 레시피를 네. 아주 정교하게 다시 말하자면 그냥 대충 누구나 알려니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전혀 한국 음식 모르는 사람들도 음식을 만들 네. 수 있게끔 그리고 그쵸. 또 그것을 전부 영문으로 만들어서 책을 그래요. 내셨어요.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지금 들고 계신 이거 책. 제가 네. 그린 그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집도 제가 그러니까 미나를 그리는데 네. 미나가 다 여기 써먹히는 거예요. 저는 실용주의예요. 뭐 꼭 저한테 모든 게 그냥 입혀지는 걸로 이용할 수 있는. 했는데 네. 지금 세계화 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세계화가 뭐 정말 근사한 셰프가 있어서 큰 식당에서 세계화를 아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먹는 한국 음식, 네. 반찬 이런 거를 미국의 가정 안에 있는 주부들이 드시는 음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그 저기 그 바깥에서 공부한 딸이 도와주는 거고 저는 한국 레시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네. 저게 참 굉장한 작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책을 저렇게 기획해서 낸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 판매고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셨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한데 저런 일을 하시는구나 정말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심도 생기고 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근데 저는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데 요새 뭐 내가 10년 했다. 살아온 세월에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10년은 네. 아무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10년은 지금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한복수 선생님 뭐 레시피 책도 있고 워낙 책을 많이 내시니까요. 네. 그 이제 책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전통 음식 같은 것을 뭐 어머니들이 그것을 그래도 예전에 들으셨던 네. 또 보셨던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걸 복원하고 또 자식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그 전수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한 가정들이 또 화목해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복원을 하는 것 이것을 단지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네. 이 모든 것들이 가지는 진정한 효율성이라는 네.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전통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구해 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네, 그러니까 듭니다. 뭐든지 알고자 하는 그 어떤 공부나 그 생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는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족이 집에 보고 배우는 것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은 내 집안에서부터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식들도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도 그런 것을 인지해가지고 정말로 매일 저도 매일 기도하는 마음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애 같아요. 그것뿐이 없어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잘 살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집집마다 자식을 잘 키우는 일이다. 오늘 설 특집으로 네. 선생님 오셨었는데 아 정말 설다운 네. 풍성한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계획 듣고 싶어요,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요? 네. 이제 그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도 안경을 쓰고 왔는데 네.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왜 엄마들이 설거지를 해놓으면 딸들의 며느리들이 다시 하잖아요. 네. 응? 잘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음식할 때 꼭 안경을 써야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니까 또 하다 보면은 그런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글 쓰는 일에 조금 더 저거 해보자. 네. 이제 뭐 얼마나 됐어요? 조금뿐이 안 됐으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은 내가 쓰고자 하는 깊이 있는 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 그거 뭐 기대, 희망? 희망이겠죠. 출판 계획이 계속 있으신 거였죠, 그러면? 그래요. 그동안에 네. 또 많은 시가 있어서 저 스스로의 저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올해 네네. 4월경에 네. 이제 두 번째 시집 네. 내시죠? 4월 말쯤에 네. 한번 또 저의 그림을 같이 넣어가지고서 네.
책을 하나 조금 아. 묶어볼까 해요. 네. 네. 새 시집이 나오면 또 나와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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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인으로서 나오죠. 그러게요. 네. 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음식을 함께 만들고 함께 먹기 때문에 식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명절 음식을 통해 식구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V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